여기서는 도, 가봐야 됩니다. 이거는 1차 시도. 렛츠 고. 백 선생님. 나가시죠. 아, 그래. 자, 최초로 우리 백지영 씨가 정답촌으로 갑니다. 아, 우리 봉 감독님이 좀 도움을 주세요. 이게 넘기는 다음 페이지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제 다시 정답 안에 펑튀기 맞는 너라는 사람. 제가 큐 사인을 드리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됩니다. 좀 슬프게 좀 불러주세요. 백지영 씨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목소리 애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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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불러 주세요. 오늘 울리는 알람도 늦잠 자게 둬야지. 좋은 기억들은 많았지. 느리게 넘기는 다음 페이지. 야, 이거는 휴일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렇게 놀았던 사람 같아. 계속 놀았던. 자, 백정 씨의 애절한 정답. 오. 과연 정답인지 결과 보여 주세요. 오. 자,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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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원래 이렇게 세? 이거 누가 누르는 거야? 예, 저 누르십니다. 아까 아버라고 하실 것 같은데. 백정 씨, 그 펜은 누구 거죠? 네? 펜. 이 펜? 이 펜? 예. 여기. 예. 여기. 역시. 아니, 왜냐면. 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어렸을 때 그 습관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시식 들어갑니다.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어우, 닭다리. 일단 닭다리를 들고요. 어우, 한정. 한정 느낌인데. 제일 맛있는 부위 아니야? 제일 맛있는 부위. 미경씨. 미경씨. 미경씨 좀 남겨줘요. 미경아. 짧은 미경 누나. 미경. 국물도. 제대로죠. 약간 백짬뽕? 약간 요령 진짜 약간. 근데 우리 햇님이 언니 여기에 근육이 되게 많이 있다. 젓가락질이 너무 많이 했나 봐. 아, 오빠 저거 여기 이쪽에. 잘라. 이거 다 있어 여기 다. 자, 이제 여러분께 힌트판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의 힌트판. 전띠. 70% 느낌 어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혜리가 웬일이야? 너 제일 싫어하잖아, 그거. 맞아. 근데 이게 원래 약간 빠르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느리게 들으면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발음이 별로 안 이상해서.